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3가 금방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동글동글한 목걸이, 볼목걸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볼목걸이 많이들 하시죠? 네, 2mm, 3mm, 4mm, 5mm 네 가지 구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볼목걸이입니다. 네, 로즈골드로 지금 제작이 된 거고요. 네, 2mm, 3mm, 4mm, 5mm 네 가지 구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4K로 제작된 볼목걸이입니다. 와우, 볼들이 그냥 주렁주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 예쁩니다. 지금 보시면 2mm, 3mm, 4mm, 5mm 이렇게 네 가지 구성으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2mm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2mm가 가장 작은 크기입니다. 지금 목걸이 42cm로 현재 되어 있는 거고요. 요 42cm의 중량은 기본 8g입니다. 8g, 네, 나누기 3.75 하면 네, 두 돈이 좀 넘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끝은, 예, 붕어 장식이죠. 역시 붕어 장식입니다. 붕어 장식에 여기에는 지금 여우줄의 통통 하트가 달려 있고요. 그럼 42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착용하실 수가 있겠죠. 네, 요렇게 안 하고 이런 거 싫다. 그러면요, 예, 이렇게 깔끔하게 연골이 마감으로, 예, 하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네, 요것도 나중에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mm 지금 골드로 제작이 된 거고요. 네, 아주 예쁩니다. 가늘어요. 자, 볼목걸이, 네, 아무 옷에나 네, 편안하게 좀 멋스럽게 할수 있는 디자인이 볼목걸이입니다. 볼목걸이. 자, 2mm, 네, 나오죠. 원래 2mm, 2.5mm가 또 있습니다. 네, 이 3mm하고 사이에 2.5mm가 있는데요. 지금 2.5mm 목걸이가 없어서 팔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차이가 좀 나나요? 자, 2mm 하고요. 2.5mm. 그 다음에 요게 이제 3mm.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 살짝 차이가 나죠? 예, 2.5mm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2mm, 2.5mm, 3mm, 4mm, 5mm. 예, 요게 지금 현재 2.5mm 사이즈입니다. 자, 그러면 2mm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3mm 보겠습니다. 3mm. 야, 3mm는 조금 굵어졌습니다. 현재 로즈 골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뭐 전체에 광이 나 있습니다. 네, 반짝반짝. 아우, 예쁩니다. 이거 뭐제 지금 장갑 위에 이렇게 대 보니까요. 네, 로즈 골드 아주 이쁘죠. 예, 로즈 골드는 이제 피부가 좀 하얀 분들이 하시면 아주 예쁩니다. 네, 그래도 뭐 피부가 좀 검다고 해도 예, 하셔도 됩니다. 예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역시 여우줄의 통하트 달려 있고요. 네, 붕어 장식입니다. 지금 3mm 42cm 되어 있고요. 네, 중량은 기본 13g입니다. 13g. 13g 나누기 3.75 하면요. 돈수인데 3.46돈 기준입니다. 네, 42cm고요. 네, 포 한번 볼까요? 네, 두께 뭐 3mm 나오죠? 네, 3mm입니다. 자, 이거 뭐 팔찌하고 말이에요. 목걸이하고 같이 세트로 하셔도 네, 아주 예쁘게 하실 수 있어요. 언제나 그냥 편안하게. 네, 세련되게. 여기 왠지 볼목걸이는 말이에요. 또 레이어드용으로도 할수 있고요. 다른 목걸이하고 같이, 하시기에도 좋고, 네, 싫증 안 나고, 네, 아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네, 여기서, 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mm 하고요. 자, 지금 3mm인데요. 가운데 2.5mm 한번 볼까요? 또 2.5mm. 네, 2.5mm 살짝 넣어 봅니다. 2.5mm. 야, 이게 저 볼이라 부드러워서 장갑에서 막 흘러내립니다. 자, 2mm, 2.5mm, 3mm. 자, 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2.5mm 한번 빼드리고요. 자, 색상 뭐 선택하실 수 있고요. 골드, 로즈 골드. 네, 이렇게.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제 로즈 골드죠. 자, 그럼 로즈 골드 보셨고요. 그 다음에 4mm 보겠습니다. 4mm. 와, 좀 굵어졌습니다. 근데 4mm까지는 좀 괜찮게 잘 나가는데요. 자, 5mm, 4mm하고 5mm 보겠습니다. 5mm 너무 굵어요.
와, 예, 그죠? 많이 굵죠? 이렇게 보기에도 많이 굵어 보입니다. 자, 우선은 4mm부터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뭐, 그거 똑같습니다. 뭐, 특별히, 특별한 게 없어요. 네, 특별한 게 없어서 뭐, 이렇게 보여드릴 게 없네. 이게 속줄도 다 금입니다. 네, 속줄도 야, 금이에요. 속줄이 색깔은 말이에요. 골드 색상이네요. 속줄은. 네, 속줄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크게 뭐 상관은 없습니다. 네, 속줄은 그냥 골드 색상입니다. 예. 근데 뭐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 로즈골드는요, 자체 로즈골드입니다. 그래서 변색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4mm는요, 여기 45cm 기준입니다. 45cm. 아무래도 볼이 조금 크니까 예, 길이를 조금 길게 해서 예,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22g 기준입니다. 22g이면 네, 5.86톤. 네, 중량이 조금 이제 많이 나오죠? 네. 한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4mm 나오죠? 4mm. 자, 이렇게 해서 4mm짜리는요, 뒤에 연고리 마감으로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5mm 보겠습니다. 5mm, 와우, 5mm가 상당히 굵습니다. 네, 뭐 원하시면 취향에 따라서 5mm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요거 이상은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예, 이제 따로 이제 문의를 주셔야 하고요. 네, 너무 굵어요. 오, 잘못하면 이제 염주 목걸이 같습니다. 염주 목걸이. 예, 그래서 5mm 이상은 잘, 예, 나가진 않습니다. 자, 이게 5mm입니다. 5mm만 보면은 좀 크기가 차이가 안 나죠. 자, 그러면 4mm하고 같이 다시 한번 비교해 봐드리겠습니다. 차이 나죠? 네, 4mm, 5mm, 그다음에 3mm 같이 한번 볼까요? 네, 3mm, 4mm, 5mm입니다. 차이 나죠? 예, 지금 로즈골드로 다 되어 있는 거라 아주 예쁩니다, 색깔이. 자, 그럼 5mm는요, 45cm 기준, 요게 29g입니다. 29g 기준. 예, 중량은 뭐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요건 7.73톤. 예, 중량이 많이 나와요. 오. 근데 중량을 딱 맞출 수는 없고요. 네, 항상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요거 볼까요? 네, 5mm 나왔죠. 예, 이렇게 해서 크기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그럼 목상에 걸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뭐 금방 아저씨가 걸고서 착용샷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그런 여건이 안 돼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자,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목상에 걸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네, 맨 위에가 2mm, 네, 그다음에 3mm, 4mm. 그 다음에 5mm. 예쁘죠? 자, 이런 느낌. 이건 뭐 줄만 딱 해도 이쁘고요. 깔끔하게. 네. 또 다른 목걸이하고 레이어드용으로,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에게 어울리는 줄 크기는 어떤 게 어울릴까? 네. 고민 좀 한번 해보실까요? 네. 2mm, 3mm, 4mm, 5mm. 자, 색상은 또 어떤 게 이쁠까요? 그냥 골드, 로즈 골드. 네, 로즈 골드가 볼 목걸이는 아주 예쁩니다. 이제 로즈 골드로 하면은 뭐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변색이 안 됩니다. 로즈 골드. 로즈 골드는요, 자체 로즈 골드입니다. 근데 요거는 좀 화이트 골드는 잘안 해요. 네, 화이트 골드는 잘안 하고, 골드나 로즈 골드로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착용, 목상에 걸어서 한번, 자, 보여봐 드렸고요. 야, 오늘, 네, 금방 아저씨가, 예, 볼목걸이를 좀 소개를 지금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우, 너무 예쁘네요. 이거 뭐 남자들이 해도 되겠는데요? 남자들이 해도 됩니다. 예, 꼭 여자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자, 남자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네. 자, 오늘은 볼목걸이 한번, 네,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